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고 저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시키신 주님, 시작도 주님이시오 끝도 주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아버지여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더운 여름에 더욱더 말씀으로 정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리에 필요한 이쪽 저쪽에 몇 가지의 말씀들을 갖다가 이리 꼬매고 저리 엮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문맥을 타고 흘러가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됐는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의 지혜의 영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더 뜨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지요. 그냥 할 말도 비유를 말을 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꼭 저 사람한테 설득력 있게 전하고 싶을 때 더 강조해서 더 좋은 수사법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해버리는 평범한 문장하고 세월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빠르다. 이것은 비유법에서 직유법이에요. 제가 옛날에 국어 선생이었는 줄 아시지요? 직유법이에요. 은유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쏘아놓은 화살이다 그러면 은유법이에요. 그런데 쏘아놓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 하면 직유법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그냥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하고 세월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빠르다 하면 벌써 강조가점이 달라지지요. 예수님이 비유를 굉장히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 새겨듣고 그것이 너희들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볼레 그럽니다. 파라볼레라는 말은 나란히 던지다 그 말이에요. 자, 천국에 있는 것을 갖다가 주님이 던져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비유다, 이 비유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비유를 하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는 다 말씀인 줄 알아요. 그것 갖고 막 이리저리 막 틀고 자시고 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지 마시고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사람들의 심령에 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뿌려주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밭이 네 가지지요. 제일 처음에 뿌린 것은 길가밭이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있으니까 겉껍질이 딱딱해가지고 그 씨가 심령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던져줘도 들음과 동시에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린다는 것은 악한 사탄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들으면서 흘리면서 어떤 경우는 말도 안 되네.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반박까지 속에서 하면서 계속 흘러가서 새들이 쪼아먹게 되어버린 딱딱한 땅이에요. 그 딱딱한 심령이 그렇게 딱딱해지기까지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 딱딱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밟혔을 때. 사람들한테 많이 밟아진 땅은 자연스럽게 길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참 밟히면서 살았다. 참 억울하다. 참 분하다. 이런 사람은 내 마음이 길가밭이 될 가능성이 많구나 하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냥 말도 안 돼 하고 쳐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처음에 씨가 돌밭 속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그 돌 틈새기로. 그러는데 돌들이 지금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못 내리고 햇빛이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이 나오면은 타져버려요. 그건 뭡니까? 조금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핍박이 있으면은 그냥 내 믿음 어디로 다 가버려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자꾸 믿음에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해보다가 목사님, 목사님, 그분을 기도를 하니까요. 그 사람이 뿌리가 이 새끼손가락만 한 뿌리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 놓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려요. 그래서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는 어림도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시밭이죠. 제법 뿌리도 내립니다. 제법 꽃도 핍니다. 아, 저 사람 믿음으로 계속 저렇게 자라가면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뭡니까? 재리의 유혹과 염려가 왔을 때. 이 세상 살아가는 염려가 생기고 재리의 유혹이 와요.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살짝만 뒤로 돌려 세우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따라간다면 내가 상당히 한 미천 줄 것 같아. 그 재리의 유혹과 또 하나는 이거 딱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재리의 유혹이 오면 그걸 물리치지를 못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저것들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쟤네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인류대학 나와서 제대로 듣는 애들도 취업을 하네 못하니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며칠 전에 일본에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그거 발표해버렸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지금 수출 품목의 하나인 반도체의 그 재료를 일본에서 수출을 해줘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재료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또 수출을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보탬이 될 텐데 원인은 뭡니까? 징용.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죠. 일제시대 때 징용 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인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미쓰비시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언론은 전부 지금 잘못된 보도를 이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 믿고 그대로 고지들으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은 그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965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보러 갔는데 갑자기 교문회가 문이 딱 닫혀져가지고 임시 휴교한다. 이틀 동안 한일협정 반대. 그때 엄청 대학생들이 한일회담하는 거 반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데모가 고등학교까지 번질까 봐서 그렇게 해서 이틀간 임시 휴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5억 달러. 지금으로 하면 별것 안 된 것 같죠. 전에 우리 남편 직장에 근무할 때 해외 수주 하나 하면 보통 5억 달러, 6억 달러 그렇게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하면 조단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 5, 6억 달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외환 보유고의 50%가 5억 달러였답니다. 그걸 우리한테 배상으로 줬어요. 배상으로 주면서 그 속에 전부 개인 하나한테 물어줘야 될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포함시켜서 일단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하고 지휘자님 사이에 뭔가 거래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지휘자님이 그러면 얼마에 할까요? 그랬더니 한 1,000만 원 내놔라. 그러면 좋습니다. 1,000만 원을 드렸으니까 껌껌이 다시 청구하기 없기요. 그때 내가 뭐 해서 50만 원 모자랐으니까 다시 50만 원 내놔. 그때 내가 어째서 그 뒤로 머리가 좀 아팠는데 약값이 2만 원 들었으니까 그 2만 원 다시 내놔. 이런 짓 할 것 없이 1,000만 원 전체로 해서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국가 간에 맺어졌던 한일협정이었어요. 그때 그 돈 가지고 경제개발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였지요. 그랬는데 이제 끝난 일이에요, 여러분.
일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일본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싫은 것은 싫은 것이고 국제 나라상에서 이제 계약에서 끝나버린 사건을 심심하면 들어갔고 더 내놔라 더 내놔라 그렇게 계속 해왔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아 이거 계속 일본과 우리가 나란히 옆에 있으면서 자꾸 이것이 가깝고도 먼 나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문제가 되니 더 이상 이것에 거론하지 맙시다 하고 그 문제를 완전히 딱 약속을 하고 그것을 매듭을 지어버린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고 그때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반일 프레임으로 몰아가야 되겠으니까 대법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별로 물어주라는 거예요. 미쓰비시나 뭐 이런 데 가서 개인별로. 그러니까 어이없지요. 이 사람들은 돈 다 받아가 놓고 다 받아가고 또 그거 더 이상 거론하지 말기로 약속해놓고 왜 한국은 조선 사람들은 심심하면 그놈을 갖고 또 물고 늘어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그래놓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확 언론을 이제 유도를 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 물건 사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이 먹은 이 할머니 목사인데 이런 것들을 눈에 보고 아 저 부분은 거짓이구나 이 부분은 진실이구나 그것이 보여질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 것이 참으로 제가 감사해요. 그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은 좀 감사해야 될 것이 그런 사람을 목사로 둔 교회에 다닌 것을 여러분들은 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우파야. 그러지 마라. 내가 이 나이에 우파에서 못 하겠습니까? 그거 알고 나중에 뭐 무슨 저 뭐 저 자유한국당에서 죄송하지만 국회의원 한번 나오라고 저한테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 속에서 여러분 조금이나 핍박이나 환란이 오면은 뿌리가 없어. 그런데 그것은 돌밭이고 그 다음에 가시밭은 뭐예요? 조금이나 재리에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기류가 조금 어째 바뀌어간다. 미국 트럼프가 뭔가 지금 수상한 일을 하면서 저 사람들 지금 가만 안 둘 지금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고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내 처음부터 그것들이 수상하더라고. 나는 좌파 아니었어. 그냥 저것들 하는 것이 좀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하고 금방 또 기류가 바뀌어요. 참 그래서 저는 이 나란히 붙어있는 일본과 한국이 일본은 자기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다가도 이것이 나라한테 이익이다 그러면 하나로 딱 뭉쳐요. 우리는 이익이고 뭣이고 없어. 내가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는 경제가 전부 바닥이 나도 괜찮고 외교가 무너져도 괜찮고 안보가 무너져도 괜찮고 경제 외교 안보는 전부 제가 3종 세트 하나로 간다 그랬죠. 미국 보고 그것 좀 중간에 중재를 해달라니까 트럼프가 말 원래 그 묘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아, 두 나라 사이 문제니까 두 나라가 알아서 하라고. 근데 두 나라 다 내가 중재하기를 원한다면 그때 내가 그러니까 한번 내가 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 뭐예요? 한국에서는 지금 중재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베는 중재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 원하면 내가 하는데 한쪽만 원하면 나는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아베가 약삭빠른 사람인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습니다 할 때 트럼프한테 말 안 했을까요? 분명히 트럼프하고 협의했죠. 트럼프도 걔네들 한번 손 좀 봐줘.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지금 재고 물량이 지금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것이 떨어지고 난 후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엉뚱하게 여론에 휩쓸려갖고 그냥 테레비 보고 그것 보면서 그냥 그 말이 전부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던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 어딘가 보세요.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오면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시덤불이 돼가지고 그 가시가 돼가지고 나로 열매를 못 맺게 제법 믿음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어요. 기도할 때도 보면 열심히 해요. 헌금도 잘해요. 제법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염려가 나를 확 짓눌러버려. 재리의 유혹이 나를 확 휩싸여버려. 그러면은 내가 언제 믿음이 어딨냐고는 휙 던져버리고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방법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열매도 없고 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가니까 뭐예요?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천국
천국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천국은 내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이 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는 티켓 하나 딱 붙잡고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실처럼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 삶하고 나중에 영원히 간 저 천국의 삶이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에 사는 삶을 살려면 돌밭이어도 안 되고 길가여도 안 되고 가시밭이어도 안 되고 좋은 땅 옥토여야 되는데 그 옥토가 되는 요인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자. 나한테 오늘 떨어진 말씀이 뭔가를 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 살아오는 방식과 반대여도 그런데 이 말씀이 진심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내가 무릎 꿇고 한번 순종해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옥토예요. 그런데 정말로 작은 순종이었어. 별것 아닌 순종이었어. 그런데 그 순종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셔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친구로 인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CCC 사형리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부터 다니고 뭐 주일학교 다니고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녔고 진심으로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안 것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부터였다고요. 한 학기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CCC 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오송자양 그러면서 지금 2학기에 이 전남대학교 물리과대학 문학부 학생들에게 지금 이 CCC 리더를 해야 될 사람이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CCC맨이 된 지 6개월도 못 된 나를 순장을 시켜버렸어요. 전체 순장을. 그래가지고 순장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날마다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인가 1시간 전에 모여갖고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10스텝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것도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그때는 도저히 사람이 없다고 막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간사님이 누구냐? 바로 지금 일본에 선교하고 계시는 김한신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송자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 부족한 줄 안 돼. 온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죠. 아,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려니까 막 가갖고 그냥 회관에 가서 막 안 보던 주석을 봐가면서 막 눈을 붉혀가면서 책장으로 몇 개를 쓰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어설펐겠습니까? 그래도 그때 그거 듣고 예수 믿고 믿음이 자란 애들이 많아요. 그 어설퍼도 주님은 한 개 순종하기 시작하면 작은 순종 하나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주님은 옥토로 보셔. 비록 미약하지만 옥토로 보시고 그 옥토에서는 많은 열매가 맺게 하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와요. 이제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목회자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 힘을 그때 주님이 이미 시작해서 시작하신 것을 그 뒤로 동네 아줌마들 모아갖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 뒤로 또 전도하면서 학생들 인하대학교 가가지고 인천에서 잠깐 3년 살 때는 그 학생들한테 또 가갖고 또 간사 노릇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걔네들이 나중에요. 그 학생들을 만났더니 몇 년 후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걔네들은 저를 이제 임시 간사니까 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간사님, 간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간사 중에서 간사님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간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 아줌마, 이 부족한 저한테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다. 부족하다고 이 이유 저 이유 몽땅 돼가면서 부족하다고 나는 못해, 나는 못해 하면서 안 한 사람한테는 한 개도 안 나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그것이 뭐 달란트 비유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말입니까? 바로 내 인생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싶냐? 그러면 지금 너한테 있는 작은 것 하나 순종해보는 옥토가 되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옥토가 되기를. 옥토가 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고 죽어도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한번 이것만 말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주님이 비유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셔요. 농부가 알곡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싹 나서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네?
농부는 전혀 가라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니, 왜 이리 있습니까? 주인들이. 아니, 주인한테 왜 이렇게 가라지가 심겨졌나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잠자는 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알곡 심어놓은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그거 뽑다가 뭐까지 다쳐요? 알곡까지 다쳐. 왜? 뿌리가 서로 이렇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내비두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한번 풀어가 봅시다. 나라는 한 사람 속에 복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만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들도 같이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버려 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속에서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유해가면서 살아난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아픈 갈등과 혼란과 영적 전쟁을 겪어가면서 그 가라지가 내가 자라나려고 하는 내 그 알곡의 뿌리를 휘어감고 잘 못 자라도록 그렇게 난리를 치는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알곡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으로 자라가는 데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 그러면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든 사건들이 생겨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봐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때 보면은 다 성질 날 일이 생겨버려. 요 바로 앞에서.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로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뒤돌아서 봐요. 걔가 반드시 미운 짓거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가라지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솟아오르는 것이 그 가라지예요. 자, 그런데 그 가라지를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그걸 안 뽑아줘. 뽑아버리고 내가 알곡으로 잘 자랐으면 좋을 텐데 안 뽑아줘요, 주님이. 네가 그 가라지를 이겨가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은 그 가라지는 전부 뽑아서 불에 던지질 것이다. 너는 그래서 놀라운 알곡의 사람으로 이거져가는 너를 정말로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발견하시게 될 것이고, 아이고 하나님, 이것은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나는 내 이 가라지 뽑고 싶어도 뽑을 재주도 없었어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우리가 교만이 올라올 때, 주님 내가 교만했어요. 내 이 교만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곧 지내고 나면 내 교만이 다른 곳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셔요. 겨자씨는 작은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천국은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그때 보니까 딱 우리나라 깨보다 더 작아. 깨 반알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씨앗 하면 겨자씨예요. 그 겨자씨를 심어요. 심은데 나중에 자라니까 다른 나무보다 더 자라가지고 보통 한 1.5m 정도 자란다 그래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그 겨자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 겨자씨를 심을 때 이 쬐끄만 씨앗, 이까지 끔 뭐 심어갖고 뭐 나겠어? 그러면 누가 그것 심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심지요. 그런데 뭘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으면은 나중에 비록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은 이 작은 것이 나중에 굉장히 큰 나무로 자라고 많은 새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그걸 심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심을 때도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간단히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백송 집사님이 어렵다고 쳐봐요. 안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저 집사님한테 내 마음속에 한 5만 원을 나눔의 헌금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내 생각에 5만 원 그까지 거 저 사람한테 줘봐야 그것이 저 사람한테 무슨 그렇게 이익이 돼, 유익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것, 그 작은 겨자씨 땅 속에다가 심을 수고를 안 해요. 5만 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뭡니까? 내가 안 써야 남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만 해본 사람들은 그 주는 사람의 수고나 헌신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왜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래요? 얼마 되지 않는 거 왜 당신은 안 해보십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거 왜 당신은 남한테 안 줘보냐고. 제가
6남매의 막내인데 참 결혼하면서부터 뭐 막 큰 돈은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나름대로 계속 23년 동안을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용돈이라면 용돈이고 생활비라면 생활비고 그걸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에다 11조 해야지요. CCC 간사들 5명, 6명 후원헌금했지요. 거기다가 시댁에다가 보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 돈이 아주 쪼이겠습니까? 우리 남편 혼자 벌어갖고. 그런데 나중에 이 돈이라는 것이 그럽디다. 주는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줘도 받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돈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뒤로 누가 1, 2만 원이라도 매월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보내고 있다면 참 그 사람 수고한다 그래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심은 자가 무엇으로 심습니까? 바로 이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될 것이다 하고 심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9남매의 장남 며느리예요. 9, 9, 9. 3, 4, 5가 아니고 9. 9남매의 장남 며느리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어쨌겠습니까? 중학교만 졸업하면 갔다가 그냥 서울로 보내고 고등학교 네가 보내라 해버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갖다 보내고 취직 네가 시켜라. 시집 네가 보내라. 그중에서 6명이 신우요. 그 신우들 결혼을 시키는데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전부 손 닦게 버려. 네가 장남 며느리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뭔 소리냐 그래요. 아무튼 이제 지금 같으면 이혼을 해도 12번 했을 텐데 그 옛날이고 또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그 6명 신우와 시동생 하나하고 해서 전부 해서 신우가 2명인가 빠지고 다 언니 집을 내가 방학에서 한 번씩 가면은요. 우리 언니 집에 가면은 어쩔 때는 2명 있고 어쩔 때는 3명 있어. 어쩔 때는 신우 둘이 있고 어쩔 때는 시동생하고 신우 둘하고 같이 있고 그래갖고 정신 사나워요. 정신 사나워. 그러는데 참 그걸 자기라고 하고 싶었겠습니까? 힘들지? 경제적인 여유도 별로 없는 속에서 시집에서는 쌀 한 가마니도 안 보내주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우리 언니 얘기가 그래도 내 손으로 해준 밥 먹고 내 그때는 세탁기도 없을 때예요. 초창기에는. 내 손으로 해준 빨래 입고 했던 그 신우들은 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신우들은 다 예수입니다. 안 했던 신우 둘이는 안 믿어. 지금은 이제 믿어요. 그 사람들도. 언니가 얼마나 수고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심은 건 작은 겨자씨와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하면서 수고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누가 알아놔줘? 인간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아준다니까요. 그 수고를. 그리고 그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때 언니 하는 말이 다 내한테서 밥 먹고 나한테서 옷 갈아입고 했던 걔네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내 수고를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냐고요.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간증이 나옵니다. 그 시아버지가 심심하면 와서 참 엉뚱하신 분이었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형부가 은행에 근무하니까 지금처럼 융자가 쉽지 않을 때예요. 옛날에는 은행 융자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융자를 얻어주라 그래. 돈을 내놓으라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집을 자그만치 세 번을 재펴먹었어요. 그 시아버지가. 그러면 그 재펴진 그 돈을 갚는데 얼마나 했었겠습니까? 그 없는 돈에 이리 쪼개고 쪼리 쪼가며 그것을 할 때 얼마나 했어. 나는 언제 한번 집에 저 내 우리 고향에 있으면 언니가 한번 뭔 일 있어서 집에 오면은 아주 정말로 거의 노숙자보다 조금 나을까 말까 하도록 그 정도로 초라하니 하고 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세상에 친정에 올 때는 그래도 조금 좀 반듯하게 입고지 우리 언니는 살아가기가 저렇게 힘들거든요. 내가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갚아대느라고 시아버지가 재펴먹은 집 갚아대느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 재펴주고 나서는 그 남편도 너무 미안했던가 와서 그러더래요. 참말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뭔 놈의 연세 드신 분이 사업은 한다고 심심하면 와서 집 재펴 이제 마누라한테 미안한 거예요. 집 재펴주라고 해갖고 왜 그런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언니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형부한테 여보 성경에 보시오. 그때까지는 우리 형부 교회 안 다녔어요. 성경에 보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좋은 부모는 공경하고 좋지 않는 부모는 공경하지 말란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좋거나 좋지 않거나 부모를 공경을 그 말 듣고 감동해갖고 우리 형부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 내가 하는 것이 작은 겨자씨예요. 그것 하나 심으시라고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먼 훗날 이것이 잘 자라서 누군가의 안식처와 휴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심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는 뭐예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누룩을 서말 넣습니까? 아니요. 한 스푼 넣어요. 한 스푼.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죽을 잘해갖고 딱 덮어놓으면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많은 빵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인데 그건 뭡니까? 자기도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확장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무도 그 사람이 지금 그 집에서 떠들고 니들 그럴 수가 있냐 왜 나만 수고해야 되냐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런데 그것이 그 여자의 그 믿음이 뭐가 된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이 된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이스트가 됐단 말이에요. 한 숟갈밖에 안 돼요. 있는지도 몰라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퍼져가면서 큰 빵덩어리로 자랄 수 있게 된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고 시집 식구들 안 믿는 시집 식구들에게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한 스푼 이스트 넣은 거 누가 알아줍니까?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고 지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해서 밀가루로 부풀게 오르게 해서 그걸 먹고 모두가 다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또 비유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어떤 사람이 밭을 파다가 밭 파다가 보니까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뭣이 쨍그렁하고 괭이에 쇠스랑에 걸리는 것이 있어. 뭔가 하고 딱 열어봤더니 그 속에 기가 막힌 보화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어두고 가서 자기 걸 전부 다 팔아갖고 그걸 샀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더 전진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주인 찾아주지 우리가 그러죠. 그 당시에는 별난도 많고 피난 가는 일도 많고 이사 가는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처럼 은행이 발달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소중한 것을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탁 해가지고 땅 깊이 파서 묻어놓고 가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슬쩍슬쩍 이 사람이 소장논이요 남의 논이에요 보니까 남의 밭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슬슬 갈면 자기가 일이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았다면 그 깊이 묻어놓은 그것에 쨍그랑하고 안 부딪혔을 것이라고. 그런데 내 밭 가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깊이 깊이 갈다 보니까 거기에서 쨍그랑하고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세요. 이건 뭐 직장에 다니면서 뭐 열심히 일한 나도 뭐 월급 그것 받고 열심히 일 안 한 저것도 월급 그것 받는데 뭐 그럴 필요 못 있어. 대강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니요. 제가요. 이제 여러분들 모르지만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오후에 점심을 먹고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지금 백집사님 앉은 데부터 저기 선하전도사님 있는 데까지가 제가 이제 걸레질 담당이에요. 요쪽은 이춘희 권사님이 걸레질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춘희 권사님이 훨씬 저보다 늦게 끝나요. 왜 그럴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 내가 보니까. 빡빡빡빡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럴 때 내 속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할 것 같아. 나는 너무 쓸쓸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대강 저는 보기에 대강하는 것 같아. 근데 저 양반은 있는 힘을 다해서 빡빡 밀더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슬슬 우에만 팠다면 그거 발견됐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판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도요. 그 우리 남편이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제 그 임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면접 시험을 봐. 그러면 우리 남편 하는 말이 와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요.
면접을 최종 면접에 올라오고 지금으로 하면은 뭔 토익 몇 점 맞고 뭔 전부 다 뭔 학교 성적은 몇 점이었고 뭐 대기업 하나 들어가려면 100대 1, 200대 1 경쟁률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뽑는 임원의 눈으로 볼 때는 쓸만한 놈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쓸만한 놈이. 사람을 그건 뭐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있어서 내가 슬렁슬렁 눈가림으로만 눈속임으로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것인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갈고 팠을 때 그때 그 보와 항아리하고 쨍그랑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남의 집에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주인이 없는 항아리예요. 주인이 없어요. 막 여러 번 바뀌고 해서 주인을 이미 주인이 죽어버렸다든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유대법에 발견한 사람이 임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발견해서 가져가려면 주인이 가만 안 두겠지요. 그래놓으니까 뭐예요? 그 밭을 자기가 사야 돼.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돈을 통통 털었어요. 아마 빌렸을 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은 주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보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찾아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우연히 찾았어요. 밭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쨍그랑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한 비유가 또 하나 나오지요. 진주와 같아. 이 사람은 진주인데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찾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어디에 가니까 아주 값진 좋은 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땅 파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만나는데 그 보화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장에 예수님이 덜렁하고 찾아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한 번 왔다가 이렇게 세월 10년, 20년 훌렁훌렁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다가 말하고 인간이 세상에 오진 않았을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뭐냐. 분명히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정말로 신이란 존재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막 구도자의 열심으로 찾다가 아이고 정답이 여기 있었네 하고 바로 그 내가 찾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은 진주장사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인생 가운데 확 제가 어저께 어떤 그걸 하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굉장히 지금 우리 한국 그 연예인들 그 가수 이렇게 뭐 그룹들 만들어내는 아주 그 유명한 그곳에 예 뭐 대표되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면은 이빨을 바닥바닥 간대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오잖아요. 자기한테 이제 훈련을 받으러, 교육 받으러. 그러면은 먼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애들 목소리 가운데서 혹시 예수 믿다가 온 애들은 목소리에 약간 성가틱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는 작업부터 이 사람은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잘 아는, 자기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교회 지도자였는데 부끄럽게도 어떤 그 성범죄를 일으켜갖고 쫓겨나신 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교회가 부목사가 이제 그 뭐 상당히 큰 교회래요. 부목사가 맡았어요. 그런데 그 부목사가 또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핀 것을 장로님이 수상하게 생각하고 가가지고 호텔인가 모텔인가 있는 것을 잡았어. 그 장로님이. 참 이런 말 하기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알몸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붙잡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것 저 몇 년 전에 텔레비 뉴스에도 나왔다대요. 저는 잘 TV를 안 봐서 모르는데. 그래놓으니까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은 아 교회는 쓰레기들의 집단이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보니까 세상에 그것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저러면 이건 쓰레기들의 집단이구나. 그러고 이 분노가 생겨가지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자기는 죽기 살기로 그걸 막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생각지도 안 했는데 자기 대표실에서 뭔가 자기가 이 음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정말로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버렸어요.
결국 이 사람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하도 이 사람이 충격이 커가지고 그대로 기절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병원에 싣고 갔어요. 병원에 싣고 갔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심장이 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우리 간호사들 알죠? 띠 이렇게 돼버리더만 죽으면 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 그러고 이제 찍어보니까요. 심장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것을 무리하게 빼려고 하면 또 폐에 또 영향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얼마 지내고 나서 잠깐이었겠죠. 지내고 나서 갑자기 심장이 다시 박동을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고 그때부터는 이제 대표실에 들어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보화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 진실이라면 오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음이 실제라면이에요. 복음이 실제라면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말을 들려줄 때부터 우리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 그러다가 그것이 어째요? 진짜로 형이 빌려줬어. 그래서 내 양손에 쥐고 있어요. 이 양손에 쥐고 있어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던지면은 로봇가 되고 개면은 또 달걀이 되고 그것을 갖다가 내 두 손에 쥐고 있어요. 내 두 손에.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복음이 실제가 된다면 내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복음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기회는 있습니다요. 지금 기회는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보화를 갖다가 있는 것을 없는 것 다 해서 그 밭을 샀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그 밭 속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진주 장사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가지고 자기가 찾는 그 진주를 그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인식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면 성경에 써진 이 말들이 실제라면 그냥 성경에 써지고 만 이야기책이 아니고 예수 잘 믿으라고 유대인들이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갖다가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라면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면 정말로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내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묘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상한 짓 하다가 떨어져 죽겠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적어도 복음이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고요. 복음이 실제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부자, 어떤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의 비유를 보세요. 거기서는 지옥이 얼마나 실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듣고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세상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거지 개들이 헌대를 핥고 거기서 뭐 하나씩 집어먹던 앤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물 한 컵도 아니고 반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이요. 이 한 방울 이 한 방울 죽여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 하는 곳이라니까요. 죽어서 그곳에 가서 실제냐 그러면 이제 이미 늦어. 여기서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실제라면요. 그것이 실제라면 정말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시록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리얼하게 적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라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이 실제라면 그리고 휴거가 실제라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이 이렇게 어제와 오늘 똑같았고 10년 전과 오늘이 똑같고 20년 전과 똑같고 교회 다니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냐고요. 만약에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복음은 실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해요. 그것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해요. 그것은 하나의 개념에 불과해요. 개념 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관념 갖고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갖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뭐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뭐 밀가루 속에 뭐 갖다 넣고 겨자씨가 어쨌고, 그 다음에 보물이 어쩌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비유를 딱 주님이 왜 이 많은 비유 중에서 이것을 마지막에다 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비유는 뭐예요? 천국은 마치 뭐가 같냐? 어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쳐놨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물을 걷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그물 속에는 필요한 고기도 있고 불필요한 고기도 있어요. 그거 여기 놔뒀다가 아무 소용없는 그런 안 좋은 고기들이 있어요. 그 그물을 갖다가 해변에 딱 도착한과 동시에 좋은 고기는 좋은 그릇에다 옮겨 담아요. 안 좋은 고기는 다 모래사장에다 버려버려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즘에 와서 잘못된 신학 중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을 보낼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지옥은 상징이야. 이런 사람들. 이것 마귀가 뿌려놓은, 사탄이 뿌려놓은 놀라운 거짓말입니다. 이것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확실하면 지옥도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자,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려는데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어떻게 여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든지 도저히 며느리감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신뢰할 만한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저기 바닷 아람 그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뭐 줍니까? 예물을 엄청 줬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집 친정에다 줄 돈, 또 이 당사자 신부감에다 줄 예물들 엄청 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신실한 종이니까 가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지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막연하게 바딴 아람이라는 곳으로, 그것이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가 아니지요. 그렇게 가는데 내가 이 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어떤 처녀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라고 알겠습니까? 내가 가다 보면은 우물을 만나면은 그 우물이 가느라고 나도 목마르고 내 낙타들도 목마르는데 그건 내가 물 한 바가지 줄 수 있는가 물어봐가지고 아 그러십시오 하고 물을 준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더해서 저 낙타들까지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처녀의 대답이 있다면 내가 그 아가씨를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데 정말로 우물은 있었고 동네 바뀌니까 우물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다 우물에 가서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물 떠갖고 물길로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얼마나 목마릅니까? 그동안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그때 리브가가 물을 길러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처녀 나 오느라고 너무 목마른데 나 물 한 잔 줄 수 있냐고. 아 그러십시오. 물 드십시오 하고 물을 주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얼마나 그때 이 종은 우리가 엘리에셀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 종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 그냥 나물만 주고 말아버리면 아, 저 아가씨 아니구나 지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주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낙타들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목마르고 힘들 텐데 저 낙타들한테까지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러고 물이 깊어. 계단을 많이 내려가서 물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려가서 그걸 또 짊어지고 와가지고 또 먹이고 가서 또 길러갖고 와서 또 먹이고. 그러니까 네가 누구의 딸이냐? 나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친척인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이다. 우리 주인이 이러이러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지요. 그래서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리브가가 나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와요. 자, 신부는 누구예요? 이때까지 지금 리브가는 자기 신랑 본 적 없지요. 자기 신랑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 늙은 종, 신랑을 잘 아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 네 신랑감은 이삭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네 시아버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어요.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예물을 보고 자기를 초청하는 예물을 보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요. 지금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 신부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 아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처음에는 몰랐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큐티를 통해서 듣고 들으면서 내 속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지금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물어요. 예물을 보면서 묻지요. 아, 그 사람 어렸을 때 어땠어요? 아니, 그 사람은 성품이 어떻습니까? 내 신랑 될 사람은 지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가면서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에요. 가면서 물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신랑과 만나서 혼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예수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지금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지금 만나러 가는데 가면서 물어요. 성경을 통해서 물어. 아이고, 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막 기가 막히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네. 또 성경을 통해서 물어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렇습니다 했더니 막 너무 놀랍게 제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약간 유머러스하고 우스운 간증인데 하나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쯤 금요일쯤 됐어요. 이제 개인기도 시간 제가 얘기했어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한 말 잊어먹고 또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여기 김현중 집사님, 저기 이미선 집사님 앉은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요. 한 3, 40분 하다 보면 이제 금요일이 제가 제일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밤 거의 12시까지 이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는 이제 기도를 한참 하다가 허리가 뻣뻣해서 아이고 일어나서 좀 요리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기도를 해요. 저는 지금 다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네 키가 왜 작은 줄 아냐? 그래서 아이고 내가 6.25 때 뭐 뱃속에서 뭐 아기를 나누니까 고무신장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가 저 야야 우리 어머니 보고 쟤 살 사람 아니다. 쟤 살라고 쟤를 살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쟤는 죽으래다 죽으래. 저 인간 못 된다. 아이 고무신장만 했으니까 그게 인간 되겠습니까? 그랬답니다. 아이 저 주님 다 아시면서 제가 뱃속에서 전쟁 동안에 그래가지고 뭐 경찰 가족이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몇 마디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네가 교만할 조건 중에서 하나를 제했다. 제가요 키 작은 것에 대해서 그날처럼 감격하고 감사해보기는 내 평생 처음이요. 열등감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 목자가 한 줄 알아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서 딱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그날 아마 하나님이 그건 나한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네가 교만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내가 하나를 제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날 밤에 세상에 주님 그랬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주님, 내가 얼마나 교만하기를 좋아했으면 하나님 세상에 가장 눈에 띄는 곳으로 교만을 제할 조건을 삼으셨나요? 그러면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키 작은 것 같고 이렇게 감사해 보기는 내 평생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것 치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 치고 좋지 않은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막판에 어부가 가서 갖고 와서 보니까 도저히 그릇에 담을 수 없어. 그릇은 이 천국이라는 그릇이에요. 천국이라는 그릇에 올려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럴 때 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가라지 불에다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것 바로 모래밭에 던져버려요. 모래밭에 물 없으니 어떻게 삽니까? 몇 번 허우적거리다가 죽어버리죠. 성경은 내가 보니까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 무엇인가에 그것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한테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몸을 돌려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깨닫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 집에 갔더니 저는 뭐만 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 돼지치는 쥐엄 열매 이것 먹자니 세상에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일하는 일꾼도 이런 거 안 먹고 살아.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나는
내가 잘해보겠다고 아버지 떠나왔더니 나에게 있는 것은 돼지치는 것과 쥐염열매 있고 그런데 내가 몸을 돌려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금유한양한 것처럼 그럴 수 있겠냐. 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나는 아들 아니에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고 나 밥만 먹여줘도 아버지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할까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가지요.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행여라도 문장가 놓으면은 이 아들이 왔다가 잠궈진 문 못 밀고 들어올까 봐서 계속 문 열어놓는 거예요. 비바람 불어서 문이 덜컹덜컹 해도 계속 문 열어놓는 거예요, 아버지는. 목사님, 그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버지는 계속 문 열어놔. 그 아들 행여나 왔다가 문 잠겨졌으면 밀어보고는 잠겨졌으면 염치 없어서 다시 돌아갈까 봐서. 그러고 덜컹 소리만 나면은 아이고 가가 왔다냐 하고 아버지가 또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날도 역시 아버지는 뭐예요? 저 동구 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덕 위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 비스무리한 것이 있다냐 안 온다냐 그랬더니 세상에 저기서 보니까 지금 아들이 오네. 이 아버지가 막 만사를 다 던져버리고 막 신발 벗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상거가 먼데 서로 상자 거리 걷자 두 사람 거리가 멀어. 다른 사람은 그 집 아들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 먼 거리를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누가복음 15장에서만 써진 얘기냐고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라니까요. 아,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살아요. 그렇게 하고 둘이가 껴안고 이 아들은 뭐 할 생각이었어요? 아이고 나 쥐염열매만 안 먹으면 돼. 아이고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내가 염치가 없어서 못해요. 그러고 돌아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뭐합니까? 첫째 가락지 끼우지요. 가락지는 뭐예요? 상속자라는 뜻이요. 가락지 끼우지요. 옷 갈아입히지요. 목욕시키지요. 신발 새거 신기지요. 그리고 온 집에 좋은 것들 잡아서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죠. 자 봅시다.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 뭐예요?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아버지 안에. 아들의 지위 회복됐지요. 상속권 회복됐지요. 옷 기가 막힌 것으로 입혔지요. 먹는 것 해결됐지요. 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자, 구원은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구원은 뭐예요?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 빼놓고 세상에서 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가시와 엉겅퀴 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한테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 속에 세상에서 내가 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이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실제라면 그 복음이 실제라면 내 삶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치관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바뀌어야지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복음이 관념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책, 책 속에 써진 하나의 스토리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 삶을 갖고 흔들고 쥐고 달려가고 붙잡고 하나님, 내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 그렇게 하나님이 유머러스하게 내가 너 교만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뺐다 하는 아주 유머러스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지극히 따뜻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지 하고 살며시 책망하실 때도 있고 그 주님과 만나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왜 나는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삽니까? 왜 복음이 하나님 화석화되어버렸습니까? 왜 복음이 하나의 관념과 개념으로 끝나버립니까? 잊고 버려버린 소설책으로 끝나버립니까? 하나님 그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만지고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그 천국이 미래에 우리가 가는 천국이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비유를 또 보태고 또 보태고 또 보태면서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의 관념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의 소설 스토리가 아니고 중년불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을 인도하게 하고 내 삶을 흔들게 하고 내 깊은 심령을 아버지 뒤집어 엎게 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가 막힌 보화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능력을 모두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제부터 과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교훈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만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를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